조선족 집단 거주지인 해룡장성 무단장에서 조선민족축제가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 기간 중에는 특별히 한국 상품 전시회가 열려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무단장 축제의 한국 상품 전시회에는 한국에서 30여 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여성용 화장품을 비롯해 한국 식품, 생필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선보였습니다. 화장품 코너에 중국 여성들의 발길이 붐볐습니다. 특히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 조선족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밥솥도 역시 인기 코너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류 열풍 속의 중국 동포들에게 한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이번 행사가 제일 큰 행사라고 지금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국 물품을 많이 좀 알리고 전시회와 더불어 민족문화공연대회 농악무 콩쿨이 열려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다양하게 뽐내는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26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축제의 수익금은 무단장 불우이웃돕기에 쓰일 예정입니다.